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스켓 형태의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원형뜨기로 시작을 하는데 바닥과 옆면이 구분이 없는 형태로 쭉 연결돼서 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원 형태로 처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기본 컬러로 만들어도 진짜 활용도 높은 가방인데 여름에는 그래도 쨍한 컬러의 가방들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먼저 만들어 사용해 봤는데 예쁘면서도 물건도 많이 들어가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이번에는 캐럿 오렌지 컬러로 만들 거고요. 실은 하이퍼 코튼 10mm, 저는 850에서 900g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램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하이퍼코튼 10mm 캐럿 오렌지 컬러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바늘은 동일하게 10mm 바늘이에요. 가끔 10mm랑 10호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10mm, 10호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10mm 바늘이에요. 쪽가위랑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네, 우선은 원형뜨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실을 잡고 한 바퀴 돌려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리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실 끌어올 때는 바늘 방향을 이렇게 고리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네, 고리로 끌어와 주셨으면 실 걸어서 한번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링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짧은뜨기 6호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6호 해서 첫단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요. 실 끌어와서 다시 바늘에 실 걸고 바늘에 걸려있는 두 개의 고리에 모두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총 6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1개 됐으니까 5개 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고리 안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다시 바늘에 실 걸고 두개 모두 빼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고요. 뜨다가 이렇게 꼬리실이 좀 짧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꼬리실을, 네, 조금 빼주셔도 돼요. 당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슬코 짧은뜨기 6호를 만들어줬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사슬코가 바늘 걸려있는 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6개가 보이시죠? 정확히. 그러면 6호가 다 떠졌으면 꼬리실을 당겨주실게요. 쭉 당겨서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면 이게 절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한번 지어줘서 이게 맨 바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구멍이 나지 않게 매듭 한번 지어서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만 네,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짧은뜨기 6호를 떠줘서 첫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총 12코를 떠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12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저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첫코 사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실까지 모두 빼주세요. 그러면
빼뜨기가 완성이 됐고요. 이 빼뜨기 코에는 나중에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여기에는 코를 떠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표시실이나 아니면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좋아요. 여기에 마지막 코, 그러니까 빼뜨기, 방금 빼뜨기한 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 코다. 마지막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빼뜨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기둥코 한 코를 세워줄 거예요.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두 번째 단부터는 이랑뜨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랑뜨기는 여기 사슬 코에 이 바깥쪽 사슬에만 떠주는 거예요. 이 안쪽 사슬은 그대로 놔두고 이 V 사슬 중에 요 바깥쪽 사슬에만 한 코를 떠줄 건데요. 지금 빼뜨기한 코, 이 빼뜨기한 첫 코에 첫 코부터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 할 때는 전체 사슬 코를 다 잡고 빼뜨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랑뜨기 할 때는 같은 자리에 넣는데 바깥쪽 사슬에만 넣고 짧은뜨기 두 코를 같은 자리에 떠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넣고, 둘. 두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코에도 바깥쪽 사슬만 잡고,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떠줬고요. 세 번째도 바깥쪽 사슬만 잡고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줬어요. 이렇게 한 코에 두 코씩 총 6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여기 마지막 코에 제가 표시링을 넣어서 표시를 해줬었죠? 여기에 빼주고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 총두 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총 12코를 완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 빼뜨기한 자리가 나오죠. 여기에는 뜨지 않고 바로 첫 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빼뜨기한 자리와 여기 기둥코 세운 자리가 있죠.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세 번째 단도 동일하게 계속 늘려가면서 계속 뜰 거예요. 세 번째 단은 한코 걸러 코 늘리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둥코 한 코를 떠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주고 갈게요. 여기 지금 빼뜨기한 코, 방금 빼뜨기한 코 말고 그 뒤에 코에 마커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마지막 코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코, 빼뜨기한 자리, 이첫 코에 다시 이제 떠줄 건데요. 세 번째 단첫 코를 떠줄 거예요. 자, 우선은 빼뜨기까지 했으니까 기둥코 한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빼뜨기했던 이첫코 자리에 다시 뜰 거예요. 여기 이제 이랑뜨기로 계속 갈 거니까 빼뜨기는 두 코를 다 잡았지만 이랑뜨기는 여기 뒤에 있는 사슬코 하나만 잡고 갈게요. 자, 한코 걸러 코 늘리기니까 첫 코에서는 그냥 한 코에 한 코. 첫 코에 한 코를 한 코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두 코,
같은 자리에 한코 더. 한 코, 두 코, 이렇게 떠줬어요. 18코에, 네,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 코, 두코 떴고요. 이 패턴을 총 다섯 번더 해주세요. 한번 했으니까 다섯 번더 반복할게요. 다음 코에 한 코, 그 다음 코에 두 코. 다음 코에 한 코, 다음 코에는 두 코. 다시 한 코, 두 코. 마지막 한 코, 그다음에 마지막 코가 나오죠? 마지막 코에는 두코 떠주고 끝낼게요. 표시링 빼주시고 마지막 코에 두 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총 18코에 네,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빼뜨기한 자리는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모두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단 18코도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단 24코가 되겠죠? 기둥코 한코 세워주시고 네 번째 단은 두코 걸러 코 늘리기예요. 코 늘려주고 두코 그대로 뜨고 코 늘려주고 두코 그대로 뜨고 이거를 여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코한코두코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원형뜨기를 할때그 늘려주는 자리를 한 번씩 바꿔주면 원형이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 늘려주는 부분부터 떠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코에 한 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아이고, 이랑뜨기를 안 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네 번째 단, 이제 첫 번째 코. 이랑뜨기로 뒤에 코에, 뒤에 사슬만 잡고, 한 코, 그 다음 코에 다시 같은 자리에 두 코. 첫 코에 두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코 늘림 없이, 그 다음에 한 코, 그 다음 코에 또한 코.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고, 그 다음 코에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 코. 이렇게 해서 총네 코를 떠줬는데요. 이거를 총 여섯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같은 패턴을 여섯 번 반복해서, 네. 24코를 떠줄게요. 다시 그 다음 코에 두 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 다음에는 한 코, 그 다음 코도 한 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해 볼게요. 이렇게 두 코, 한 코, 한코이 패턴으로 여섯 번 반복해서 24코 네 번째 단을 완성했고요. 동일하게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모두 빼주셔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네 번째 단,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다섯 번째 단도 이제 코를 늘려주면서 올라갈 건데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이제 세코 걸러 코 늘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코는 그대로 한코한코한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에서 코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총 30코 코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섯 번째 단도 들어가 볼게요. 이제
또 늘리는 부분을 바꿔주려면 이번에는 코 늘리는 걸 뒤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세코 그대로 뜨고, 자, 첫 번째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또한 코, 또그 다음 코에 한 코. 떠주시고요. 총세 코를 떠줬고, 그 다음 코에 이제 코를 늘려줄 거예요. 그 다음 코에서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이렇게 총 다섯 코를 떠줬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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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이 패턴으로 총 여섯 번 반복할게요. 네, 다섯 번째 단 마지막 이제 패턴이 남았어요. 이제 총네 코가 남아 있는데 한코한코한코두코 이제 마지막으로 떠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다섯 번째 단 서른 코를 다 떠줬어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기둥 코한코 세워주고, 이제 여섯 번째 단은, 네코 걸러 코 늘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코 걸러 코 늘리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늘리는 부분을 바꿔서, 이번에 늘리는 거 먼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첫 코에 두 코를 떠줄게요. 첫 코에 같은 자리에 두 코. 코 떠주고, 그 다음에 늘림 없이 네 코를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 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이렇게 두 코, 한코 늘려주고, 네코 그대로 가고. 이 패턴을 여섯 번 반복해서 총 서른 여섯 코 떠줄게요. 네, 이렇게. 네, 여섯 번째 단 서른 여섯 코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36코. 네, 여섯 번째 단 해줬고, 일곱 번째 단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늘려주는 단이에요. 일곱 번째 단까지 코를 늘려줄 건데요. 이번에도 네, 6코 늘어나서 42코가 되는 거예요. 5코 걸러 코 늘리기를 해줄 건데요. 이제 또 늘리는 자리를 뒤로 바꿀게요. 그러면 우선은 기둥 코한코 세워주시고, 다섯 코 걸러 코 늘리기니까 다섯 코는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떠주면 돼요. 자,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는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떠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서 두 코를 떠서 한 코를 늘려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네, 이렇게 해서 총 일곱 코를 떠줬고요.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다섯 번은 그대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코에서 두 코를 떠서 총 일곱 코를 떠줬고요. 이 패턴을 여섯 번 반복해서 총 42코의 일곱 번째 단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다섯 코 걸러 코 늘리기 해서 42코, 일곱 번째 단 완성했고요. 여기서 빼뜨기에서 일곱 번째 단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네, 빼뜨기까지 다 해줬고요. 이렇게 일곱 번째 단까지 코 늘려가면서 네, 원형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 늘림 없이 42코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네 단을 그냥 우선 올라갈 거거든요. 네단 올라가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 네 단을 그냥 이랑뜨기. 그대로 코 늘림 없이 42코 4단을 쭉 올려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기둥코 한코 세워주시고, 첫 코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그대로. 계속 큰 울림 없이 이렇게 42코 이랑뜨기로 계속 그냥 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덟 번째 단도 42코로 해서 코 날림 없이 쭉한 단을 다 떠줬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빼뜨기로 해서, 아이고. 마무리 여덟 번째 단 완성해줬고요. 아홉, 열, 11번째. 이렇게 총세 단을 더코 날림 없이 42코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네, 한단 떠줬으니까 세단더 그냥 그대로 42코 그대로 코날림 없이 쭉 올라갈게요. 이렇게 11번째 단까지 총 코날림 없이 네 단을 더 떠줬고요. 이렇게 11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바구니 모양식으로 바닥이 넓은 바구니 형태의 모양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손잡이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42코였으니까 손잡이 부분을 6코로 해줄 거예요. 손잡이 부분을 6코로 잡아줄 거고요. 그럼 양쪽으로 손잡이 6코씩 12코가 네, 빠지고 나머지 30코가 남으니까 손잡이 양쪽에 15코씩 넣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떠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네. 그 빼뜨기까지 지금 해준 상태고요. 빼뜨기에서 기둥코 한코 세워줄게요. 기둥코 한코 세워서 여기서 네, 동일하게 이랑뜨기를 할 건데요. 첫 코에 이랑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한코 해주고 여기서부터 저는 바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코 떠주고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빼뜨기한 요 자리가 옆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해서 만들면 되고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들었을 때도 빼뜨기가 보이는 부분도 그냥 이렇게 약간 무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사선으로 가게 옆이 아니라 사선으로 가서 이렇게 손잡이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옆으로 가길 원하시면 여기서 더 뜨고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저는 한코 떴고요. 짧은뜨기 한 코, 이랑뜨기로 떠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섯 코를 손잡이 부분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 사슬코 일곱 코를 떠주세요. 사슬코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코를 떠줬고요. 여기서는 사슬코 여섯 코를 띄고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코를 띄고 일곱 번째 코에 바로 이랑뜨기를 그냥 해줄 거예요. 뒤에 사슬만 잡고 짧은뜨기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바로 그러면 이제 한코 떠줬으니까 총 여기 다음 손잡이까지 15코를 떠줄 거예요. 지금 한코 떴으니까 14코 더 떠주면 되겠죠? 둘, 셋. 네, 이렇게 15코를 네, 이랑뜨기로 해서 떠줬어요. 그러면 다음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사슬코 7코를 또 떠주세요. 15코를 뜬 다음에 사슬코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사슬코 일곱 코를 떠줬고요. 밑에 사슬코는 여섯 코를 남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남기고 일곱 번째 코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만들기를 했고, 그 다음 코, 이제 15코를 또 똑같이 뜨면 되는데요. 한코 떴으니까 한 코, 14코가 남는데, 아까 여기서 한 코를 먼저 뜨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긴 13코가 남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 한코뜬거 빼고 여기 14코가 남죠. 14코 남는데 여기 한코 지금 방금 사슬 코 뜨고 한 코를 떠줬으니까 이제 13코만 더 떠주면 돼요. 하나, 둘. 네, 이렇게 총 짧은뜨기 14코를 총 떠줬고요. 여기에 한코 떠준 것까지 해서 총 15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우선은 12번째 탄을 완성해 줄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빼뜨기를 해 줬으면 이제 똑같이 기둥코 한코 세워주고 짧은뜨기를 갈 건데요. 이 지금 빼뜨기한 자리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한코더 떠주시고요. 한코 떠줬고, 이 손잡이 사슬 7개 부분에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사슬코 중에 여기 V 사슬이 보이시죠? V 사슬과 뒤에 코산을 잡고 여기 밑에 한 줄만 남기고 두 개씩 잡고 뜰 거예요. 여기 위에 쪽 이렇게 V 사슬 중에 보시면 V 사슬과 V 사슬 중에 여기 바깥쪽 V 사슬과 뒤에 코산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뜰 거예요. 자, 떠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동일하게 바깥쪽 사슬과 뒤에 코산을 잡아서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코를 떠줬어요. 이렇게 V 사슬이랑 V 사슬 중에 바깥쪽 사슬과 코산을 잡고 뜨면 이렇게 밑에 한 줄만 이렇게 남게 돼요. 왜냐, 이랑뜨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한 줄만 남게끔 그렇게 떠준 거고요. 그러면 이 중간 다음 손잡이까지 15코 이랑뜨기로 쭉 떠줄게요, 또. 여기서 이렇게 코산이랑 V사슬 바깥쪽 사슬만 여기 사슬을 떴을 때그 다음 코에서 이렇게 약간 벌어지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게 이 다음 짧은뜨기의 코인데 이렇게 벌어져서 코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근데 이게 여기가 코예요. 이게 다음 코의 그 바깥쪽 사슬이기 때문에 이랑뜨기 할때 바깥쪽 사슬만 잡고 뜨잖아요. 그래서 다음 코 여기서 빼먹지 않고 갈수 있게 15코 다 잡아주세요. 자, 다시 15코 이랑뜨기로 쭉 갈게요. 하나, 둘, 네, 15코, 네, 이랑뜨기로 다 떠줬고요. 다음 손잡이 사슬 7코에도 동일하게 바깥쪽 사슬과 뒤에 코산을 같이 잡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사슬코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일자로 쭉돼 있는, 네, 뒷산을 볼수 있거든요. 코산을 볼수 있는데, 여기 바깥쪽 사슬과 이 코산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7코 그대로 떠볼게요.
좀막 코산을 잡고 막 이렇게 뜬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V사슬 이렇게 보셨을 때요 아래쪽 V사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남겨놓고 하나만 남겨놓고 쭉. 네, 7코 다 떠줬고요. 여기 나머지 이제 14코가 남았죠? 14코 일항뜨기로 또 떠줄게요. 네, 14코 일항뜨기로 떠줬고요. 여기 한코 떠준 것까지 여기도 반대쪽도 15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뜨기를 해줬고요.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빼뜨기 한 실은 끊어줄게요. 실은 끊어주시고 쭉 빼서 실은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뒤에 그냥 사이사이에 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 넣어서 어느 정도 넣어주셨으면 여기서 잘라준 부분 이렇게 잘 잡으면 올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올을 쭉 풀어주세요. 올 풀어주셨으면 이올 풀린 실은 돗바늘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돗바늘에 넣고 이올 풀다 보면 네 개의 코가 나와요.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네 개의 코에 모두 통과를 시켜주세요. 모두 통과를 시켜주면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 실은 실 사이사이에 넣어서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쪽같이 실이 사라지죠. 그냥 끊어주시면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끊어주시면 실 정리가 끝났어요. 네, 이렇게 가방을 완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밑바닥은 넓고 옆은 이렇게 좀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물건을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술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는 바닥이 이렇게 원형으로 처지게 되면서 이렇게 원형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는 이렇게 바닥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원형의 가방이 되고요. 처져도 너무 예쁘게 처지기 때문에 바닥이 그냥 일반 니트 가방처럼 그냥 바닥이 힘이 없어서 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가방 모양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닥부터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닥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처지는 모양대로 예쁜 네, 그런 가방이고요. 물건을 가벼운 물건 뭐 많이 안 넣으셨을 때는 또 이렇게 네. 짧고 넓은 토트백 형태로 되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네, 예쁜 바스켓 모양의 네, 토트백 완성해 봤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